무료 사고 치는 거야. 그건 뭐라고. 내가 너무 완벽하면 행복할 게 없잖아. 그럼 둘이 싸운다고. 그럼 지방권이 뭐가 되겠어. 아이고 잘났어. 역시 우리 아들 입담에는 못 당해요. 항상. 박문식 선생님께서는 집안일 좀 도와주셨어요? 못해. 안 해. 전혀. 목해서 도와주는 거? 우리 아들이 목회 가서 얼쩡거리면은 야 나가. 뭐 안 그런 답이고. 예. 그렇게 했어 그때는 할 수 없이. 진짜 멋있다. 아빠 잘하지? 응. 야 이거 스테이크 진짜 좋다 야. 이제는 기브앤테이크야. 너 국수는 말할 것도 없고. 야 애미야 이제 우리 밥 반찬 이런 거 하지 말자. 너무하다. 어. 잘하니까? 잘하니까. 엄마 내가 밥 먹을 거네. 따뜻한 저녁 식사로 가족들은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유쾌한 3대의 저녁 식사에 유독 크게 느껴지는 빈자리 바로 중규 씨의 아버지 고 박로식 씨의 자리입니다. 가장으로서는 너무 아주 아쉽지. 아버지의 그 사랑을 그냥 못 받고 맨날 그냥 뭐 매일 이렇게 뭐 스태프들이니 뭐니 사람들이 그냥 우글우글하고 이런 게. 근데 그 생활을 안 한다고 그랬어요. 아 얘가 공부를 할 애구나. 안 되겠다. 그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배우 생활을 하겠다 이러고 나오네요. 1956년에 데뷔해 40년간 한국 영화계를 주름잡았던 대배우 박노식. 일주일에 영화 10편을 찍을 정도로 바쁜 아버지였죠. 나무 주연상은 박노식에게 900여 편의 영화에서 활약하며 대종상과 청룡상을 휩쓸었지만 아들 중규 씨는 그 모습이 좋아 보이지만은 않았습니다. 제 생일날 아버지가 옛날 이제 명동에 있었던 지금은 없어졌지만 코스모스 백화점에 가서 아버지가 나 선물 사주러 가셨는데 아줌마들 등살에 선물 못 사갖고 나왔어요. 아줌마들이 계속 아버지한테 사인해달라 그러고 뭐 막 이렇게 막 와서 막 만지고 막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끝내 못 사갖고 나와갖고 그리고 집에도 잘 안 계시고 뭐 좀 그런 면이 있어갖고 어린 나이 때는 저는 영화 배우 안 한다 그랬죠. 아 이렇게 바쁘고 이렇게 힘들어갖고 어떻게 해서 싫어했었는데 뭐 때가 되니까 저도 하게 됐어요.